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그 약사분인데 여성분이에요.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유치원으로 애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? 5시 10분이 됐는데도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거 그냥 가출한 건가?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이상하다. 그래서 실종 당일이었던 11월 28일 날 오후 9시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. 한쪽에서는 또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. 이 여성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. 아유,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싸가지였고 아나부인이었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. 내 친구는요 살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아이들밖에 없어요. 자, 이제 이렇게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. CCTV가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랬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딱 눈을 인출해가는 게 보인 거예요.